바로 갈게요. 오늘 며칠 안 돼서 오래 안 걸릴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감독님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, 대표님이 오라고 얘기 좀 하시면 안 돼요? 뭐이 감독은 원래 내 말이라면 절대로 안 듣는 친구라서. 대장만 안 들는 쫄병이 어딨어요. 그러지 마시고 대표님이 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작가하고 친해서 작품이 나쁠 건 없잖아요. 알았습니다. 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, 뭐. 왜안온 거야, 도대체? 아이고, 혜란 씨. 아, 작가님도 오셨네. 먼저 나가 있어. 5분 안으로 나갈게. 신영민이 때문에 갑자기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이 감독 심사도 좀 꼬인 모양이네. 포장 안 하셔도 돼요. 나랑 장 작가님 때문에 그러는 거다 아니까. 에이, 무슨 그런. 가시죠. 촬영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. 예. 네. 다녀오세요. 어디들 가시나? 대표님이 장 작가님 점심 사주신다 그래서요. 아, 점심. 그럼 혜란 씨는 촬영 끝나고 합류. 와서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와요. 이거 두발이야? 아, 네. 두신 연결이라서요. 들어가자. 아이고, 어디. 이 뭐야?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해 꼴깍 넘어가고 끝나게 생겼네. 갔어? 우상 작가? 방금 이 대표랑 나갔어. 혜란 씨는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고. 이사는 잘했어? 집만 옮겼어요. 아직 정리는 못했고요. 그래도 애썼네. 근데 어제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? 벨트는? 아. 샵에도 못 들리고 그냥 오신 거예요? 아, 고마워. 난데 몇 시까지 올 거야? 그럼 고모가 카페 앞으로 좀 올래? 거기. 진주는? 아직 한참 남았어. 어떻게 할 거야? 바로 집으로 갈 거야? 아니, 고모랑 얘기 좀 하고 오빠한테 가려고. 하니 아빠? 응. 이 대표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거기로 간다고 했거든. 거긴 뭐 하러 가? 둘이 같이 붙어 있다가 이 대표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려고. 안 돼. 한경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가 오빠 옆에 붙어 있어야 돼. 붙어 있을 거면 24시간 감시할래? 필요하다면 그래야지. 저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. 아직도 모르겠어? 네가 어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니? 고모만 아니었으면 어제 일로 다 끝났을 일이야. 고모 때문에. 얘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네.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좀 철창 안에 있었을 거야. 바로 구속되고 매스컴 타고 한경서가 아니라 네가 끝날 뻔했다고. 한경서가 빤히 보고 있는데 차로 들이받아? 그런 미친 짓이 어딨어. 넌줄못 봤어도 너밖에 그런 짓을 한 인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걔가 빤히 다 봤는데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가만 안 있으면? 지 눈으로 봤으면 뭐해?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? 자기 말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안 그랬다간 그만이지. 차가 있잖아, 차가. 차에 남은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야. 그리고 네가 못 봤다고 목격자가 없을 것 같니? 어제 같은 상황에서 누가 보고 있어도 몰랐을 거라고. 넌 내가 양심 때문에 한경서를 위해서 한경서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널 위해서 널 보호한 거야. 어제 넌 한경서를 보내려다가 네가 갈 뻔했어.
미친년처럼 날뛰다가 네가